하나님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늘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내 모든 삶의 거주 안에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네 분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힘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피 주는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밤도 주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 훈련원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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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미국의 영적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을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미국의 영적대 국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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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님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셨소서. 그래서 이 미국의 영적대 국물의 역사에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 GTD 181기가 이번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TD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GMI 성교대회가 9월 19일부터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성교 마무리의 귀한 사역을 이룰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와 또 놀라운 능력을 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계 성교 사역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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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GTD 181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박수로 주사님 아버지를 들어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영축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노인들과 아버지 팀멤버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참사한 모든 캐디들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면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면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여 많이 섬겨드리는 주여 손에 올려 아버지 섬겨드리는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라는 놀라운 섬겨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오.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여 은혜로 역사하여 아버지라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여 주의 성원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발악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사단의 세력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 저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 저다. 교회에서 떠나갈 저다. 더러운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로 오늘 밤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친히 주님이 임재하셔서 강사가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1000번째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작정하고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하세요? 저는 이번 주간에 알래스카에서 목회 포럼을 가졌는데요. 야, 알래스카는 지금도 그냥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가주는 이게 비가 안 오는데 이 비를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예. 이제 곧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아재 좀 포럼 할 때 이 아재 연어 좀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예. 하여튼에 이 낚시하는 것도 그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막 입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근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나. 예. 이거는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 연어를 한번 잡으러 가자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연어를 잡더라. 나는 그게 내 성질에 맞는 것 같아. 이거 뭐 이거 아이고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남이 잡은 거 세 마리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데 부엌 냉장고에 있으니까 먹고 싶은 분은 같이 와서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당황하지 않냐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임종 예배를 종종 가서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의식이 있는 분인 경우에는 항상 물어보죠. 오늘 밤 이 세상 떠나시면은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천국 가시죠?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때는 제가 약간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있는데 아유 무서워요 나 가기 싫어요 막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 자신 없어요 라든지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그러면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한 가운데 저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천국 갑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정말 온 가족이 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은 항상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불러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항상 두렵다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준비가 탁 돼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으로 열려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일곱 교회는 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지금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이 48km 떨어진 이 삼면이 450m나 되는 이 벼랑으로 되어 있는 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봉우리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러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도시는 비교적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평안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모래가 유명해서 이 보석 사업이 잘 됐고 그리고 모직과 염료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아시아 최초로 금속 화폐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이 사대 지역은 이렇게 보석과 그 다음에 모직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치가 많았고 또 방탕한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그 어려움은 많이 없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교회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내부도 너무나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많은 지금까지의 교회들을 보면은 먼저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먼저 책망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 사대교회가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예? 뭐 평온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절 말씀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 굉장한 정말 심각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어.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야.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이야. 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 이거 정말 심각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다, 이 원어로는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고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 평안하고 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진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이러한 책망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로 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습니다. 화 있을 이제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 겉으로는 회를 칠해놨는데 속은 시체가 썩는 냄새나는 그러한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처럼 바로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여러분 만일 우리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만일 나는 지금 집사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내가 오랫동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니체가 유럽교회를 향해서 유럽교회는 하나님이 죽은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얼마나 비꼬는 그런 표현으로 교회를 향해서 그 표현을 한 것은 사실 교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바로 그런 표현을 불신자들이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분명히 영향력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바로 너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진단을 내리셨다면 얼마나 지금 이 교회가 비전도 없고 그리고 도전도 없고 무사안일주의로 변화를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하고 모험도 싫어하고 그냥 아니라고 나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알렌이라는 분은 이 미국 교회를 상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아니고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 교인들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 출석하지 않고 30%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거의 없다. 40%는 일정한 헌금을 결정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 75% 교회에서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85% 불신자를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교인들이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 100%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85%가 거의 전도 안 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누구에게도 예수 믿어보라고 그리고 교회 가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75%가 교회에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매일 기도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냥 어거지로 막 목사님이 하라니까 막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이게 아니죠. 그냥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이에요. 그냥 삶이라고요. 예.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실상은 너는 죽은 자로다 그럴 때 영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영적 죽음의 증상이 뭐냐, 죽었다는 것은 첫째 호흡을 하지 않죠. 예,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기도하지 않고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또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도 그냥 불편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 세 번째, 체온이 차갑죠. 죽은 사람은 만져보면 싸늘합니다. 시체가 뭐예요? 기쁨도 없고 생기도 없고 냉랭한 거예요. 예. 남들 다 웃는데 심각해. 남들 막 울고 있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이게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생각이 없죠, 생각이. 그러니까 영적 고민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이 고민이 따르거든요. 야, 나 이거 왜 이래? 나 이거 기도 못하는 것에 너무 속상하고 막 하나님 앞에 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데 막 이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도전도 하는데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런 그 신앙생활에 그런 그 마음에 뭔가 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는 뭐예요? 부패하여 냄새가 난. 무슨 냄새가 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만나면은 자기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시죠? 이런 느낌이 벌써 들어요. 그런데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만 열으면 그냥 세상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 죽음의 증상들은 이런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 읽지 않아도 괜찮고, 예배 빠져도 괜찮고, 그리고 신앙이 냉랭하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의자만 따뜻하게 태워놓은 거예요. 따뜻하게 데워놓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은 원어로는 뭐냐면 속이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조개를 잡을 때 속이 비어있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을 딱 까보니까 아유 빈껍데기야 죽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빈껍데기 신앙이에요. 그냥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앙에 그냥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형식적인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내용이 있는 신앙이죠. 그럼 매일매일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전도하고 싶어서 이 마음 가운데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이 사람만 만나면 그냥 계속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외형적 형식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사대교회는 이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 신앙생활에 정말 내용이 없다. 너 너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지금 모든 교회에 다 관심이 있어요. 지금 사대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적인 눈치 뭐냐면 자 사대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1절 말씀 보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곱 별은 교회 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 자 이 죽은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정말 기적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도 다 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실 때 이 제자들이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시험들게 하고 엄청난 도전을 줘서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 후보생 여러분이 지금 7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정말 훈련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많은 정말 훈련 가운데서도 사실 여기서 신학교에서도 공부들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도 선교사역도 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선교사 훈련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받는 것은 굉장히 고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엄청난 도전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선교지도요 이게 선교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무슬림권에서는 뭐 아주 막 이제는 대놓고 추방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만 드러났다면 그냥 추방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이 뭐 이단 종파들의 그 활약이라는 건 옛날보다 더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목회 사역에서도
사람들이 웬만해가지고는 진짜 변화 받기가 어렵다니까. 변화될 것 같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깨질 것 같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돼요, 지금. 어?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발달했잖아요. 뭐, 그냥 모든 전 세계, 예? 뭐,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뭐, 아프리카 목사님 할 것 없이 모든 좋은 설교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모든 신학적인 내용, 뭐, 성경의 내용 다 치면 다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인터넷 신자가 늘어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인터넷으로 바이바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문화는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대형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흩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형교회가 되니까 선교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대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세요. 자기 교회 하나도 정말 제대로 그렇게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교회가 80%가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선교예요? 이번에도 포럼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계속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근데 진짜 건강한 교회는 미셔널 처치다. 바로 행복한 교회는 미셔널 처치다. 바로 그 전에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부흥하는 교회를 넘어서 부흥하다 보니까 바로 이게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 훈련,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신자를 만들자라고 됐는데, 건강한 신자가 뭐냐? 결국은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선교. 열매가 맺어지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렇게 재생산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되네. 이게 아멘이시 혼자 씁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으면 좋습니까? 예?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자꾸 불신자들이 계속 교회를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족이 늘어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예. 교회 공동체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사대교회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잘 져놓고 치장도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치도 하고 뭐 모든 게 좋은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이게 알곡이 열매죠. 알곡이. 쭉정이는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개를 잡았는데 열어보니까는 아유 이게 그냥 빈 껍데기네.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 저희 교회는 34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예수교 보수 합동측 국제총회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운을 입고 그냥 화려한 복장에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좋은 모든 그 치장을 하고 그렇게 잘해놓고 전통을 얘기해도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영적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지금 미국이 너무너무 심각한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예? 이 지경이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일 우리 가운데도 야, 정말 내 신앙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 신앙이야, 나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 아무래도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빈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오늘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참 이 사대교회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은 사대교회, 사대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싶다 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이 사대교회, 야, 이거, 이 죽은 교회. 그러면 이렇게 남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건 뭐냐면 항상 주님은 이렇게 꼭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너 일어나야지, 회복돼야지. 너도 할 수 있어. 너 얼마든지 너도 열매 맺고 너도 얼마든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하면서 이 사대교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꼭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냐? 일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깨워야 한다. 예,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깨워. 또 3절에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짓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일깬다는 건 뭐예요? 정신 차려 파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wake up,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죠. 자, 지금 이 사대교인들은 의료산업, 보석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일해졌어요. 예. 원래 이 교인들이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안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는 항상 살펴봐야 돼. 예. 내가 처음에 이민 와서 처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막 결사적으로 그 기도할 때 더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됐는데, 이제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환경이 다 좋아지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정말 나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집회도 안 나오고 그냥 주일날만 간신히 한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교회도 안 모이고 아무 행동, 신앙생활의 내용이 없어졌다면, 반면에 내가 세상적인 일에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건 저절로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대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히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근데 편안한 신앙생활이 과연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막 더 드려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 신앙생활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울 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누가 일 시켜가지고 하지 않죠. 예. 그냥 막 전도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싶어지고 막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자랑하고 그래도 그냥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만약 신앙생활에 내용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면 이거 큰 문제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이 아니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속 터지는 뭐 남의 교회 얘기일까도 생각해봤죠. 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는 막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를 않는지 정말 속 터진, 이 자식들을 몽둥이로 때릴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정말 말씀을 전하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세대가 문화에 완전히 적응되어진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세대들이 아니에요. 예.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예. 그냥 스마트폰 하나에 전 세계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냥 다 그냥 편안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자, 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좀 네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뭐 간절함이나 아쉬움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관두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고,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전혀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쉬운 세대가 바로 젊은 세대예요. 예. 이런 세대 가운데서 사실 목회를 한다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문화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린아이들도 펄펄 뛰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세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그런 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무감각한 거죠. 예.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4절 말씀 보면, 그래서 4절 말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습니다. 다 죽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죽은 교회와 같은 사대교회 안에도 더럽히지 아니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져 갔을 때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어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져 간다 하더라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뛰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신앙생활은 자기 할 탓이에요. 예. 아무리 이번에도 올림픽에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 금메달리스트들 가운데 특이한 사람들 막 이렇게 공개된 거 보면은 참 불행하게 보여지는 가정에 태어나서 도무지 그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참 금메달 딴 사람들, 어? 아무리 뭐 엄청난 투자를 해주고 뭐 다 환경을 다 해줘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예?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대교회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세요. 예,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예,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나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네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느니. 주님은요 누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7천명이라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없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 부분 안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예?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길 것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없는 어떤 것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2세기경에 유명한 주석가였던 이 멜리프가 이 교회에 목회를 했어요. 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점차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면서 영적으로 침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태를 되돌아봐야 되는데 가장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이것을 기억하면요 다 회복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지금 우리 금요집회에 적어도 나온 성도님들 있잖아요. 다 만나보면은 이분들 다 간증들이 있어요.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이렇게 어서 보면 정말 저희 다 간증자들이에요. 다 간증자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간증이 아직 없는데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요. 받으면 돼. 꼭 그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다 간증이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다들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은 저는 진짜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예,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 고등학교 때 담배 피다가 그 교회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별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그런 그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냥 맨 처음에 그냥 너는 순교자 집안이야, 너는 정말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도 가봤었지만 1년 만에 뛰쳐나왔었다는 거죠. 예,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방황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면서 예, 진짜 그때 그냥 그렇게 신학교를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그 은혜를 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면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준 그 주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보면은 참 위기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예,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나 고생하는 그런 성도님들 계세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어주고 계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주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으며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고 진단받았던 사대교에게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 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할렐루야. 일곱 영을 가진 일곱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완전수입니다. 이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던 그 감동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 감격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냐고, 그냥 그 주님 앞에 나의 귀중한 시간, 물질 그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냐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섬겨 쓴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더럽혀진 이 옷을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이 심령을 계속 주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꾸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이런 감동이 사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앞에서 그냥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말씀을 이 받을까 하는 그런 그 사모하는 이 눈빛,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예배는 주님이 받으셔야 돼. 내 예배는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돼. 내 예배는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돼. 그렇게 내 예배는 정말 주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만큼은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신앙생활만큼은요, 욕심 가지셔야 된다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아, 저 사람이 뭐 요만큼 봉사하면 나도 뭐 요만큼 하고,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은, 예, 자기를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신앙생활은 자신을 위한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욕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사모함. 할렐루야. 네. 저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최고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많은 상급을 쌓는, 그런 가장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교인들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꿈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강단을 맡겨주셨고 나에게 이 양떼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오늘 이 사대교회 이런 죽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교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보신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가도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본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이 사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의를 의면, 의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이것은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흐려진다는 것은요 정말 불안한 겁니다. 만일 하늘나라 생명 내 이름이 보일랑 말랑 보일랑 이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또 잘못할 때마다 약간 흐리, 그 다음에 잘하면 또 다시 선명함, 이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주님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확실하게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이 은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야 할 것이니라. 바로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하고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 제가 큰 죄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야, 난 너 몰라, 너 누구야, 너 몰라 이러시면은 정말 우리는 끝장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한경 목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은혜 교인들아,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다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속상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주님이 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냥 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참 이 전혀 뜻밖의 이런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데요. 물론 뭐 그 전에는 성전 건축을 할 때 뭐 보신탕 사건 그 기도원에서 보신탕을 끌어 팔았다 이런 것으로 막 괴롭혔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말 허위로 다 드러났어도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닌 그냥 그랬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아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되지 그러고서 속상해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뭐 무슨 공개 질의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우리 교인도 아닌 그러면 교인이면 분명하게 드러내서 저한테 정정당당하게 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해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떳떳하게 딱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다 조직 있잖아요 당회도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는 목회 오면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목회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무소유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 상급 쌓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지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하면 얘기하면 다 얘기해 드릴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이게 뭐 해아래 모든 것 빛 가운데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입니다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지리서를 그것도 정말 그 거짓으로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제가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돼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 절대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이 만일 작은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그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겠어요 예? 지금 이 교계 생태계가 막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생겨지고 있어요 교회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런 음의 세력은 반드시 드러내서
세출하고 그리고 이 교계와 모든 이 곳에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을 위해서 무슨 그렇게 목숨을 건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하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거짓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 여러분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빛으로 드러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주님 앞에 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주님이 이 한 말씀 해주셨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나름대로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면 어떠한 거짓도 불의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기도할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사랑한 아들아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여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픔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기도 받으신 후에 이제 이 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예,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특별히 예, 아침 7시에는 우리 실업인 조찬 기도회 있고 저녁에 또 의료 선교인 의료인의 밤이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 또 친교실에서 6시 반부터 모임이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여러 그룹에서 주말 수양회, 그레이스인카 주말 수양회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 어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 수급을 내일 졸업식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GTD 181기 이번에 팀멤버로 섬기신 분들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사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여라도 주님 보시기에 함당치 않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 마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생각 가지고 왔다가 또 회개하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세계선교 마무리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다.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되는 것들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 저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려지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병 중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 지어다. 우리와 함께 같이 속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마지막 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나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라오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